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1월 둘째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복이, 그 무엇보다 말씀의 복이 넉넉해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또 개인의 말씀 묵상에서 깨달은 주님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로 결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삶에서 작동합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20년 한 해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창세기에서만 59절 가까이를 뽑았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하는 구절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50개 가까운 구절들 중에서 하나를 뽑으신 거지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성경 카드, 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는 66권 성경 전체에서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이죠. 타락과 그에 따른 형벌, 그리고 그 타락의 형벌을 극복하는 메시아 예언의 시초가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신앙 선조를 중심으로 신앙 선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간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삶의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이제 다가올 새해를 품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해보다 제 마음의 간절함이 절절했고, 또 그래서 기도가 깊었습니다. 11월까지 우리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앱으로 묵상한 게 창세기였죠. 그래서 11월까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감동이 제 안에 컸고, 그리고 그 감동이 이제 12월로 넘어가면서도 그 지난 여운이 제 마음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로 넘어가면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종이책 복간호가 발간됐죠. 우리 여러 장로님들의 또 성도님들의 격려 덕분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였습니다. 종이책이 중단된 지 5년 2개월 만에 복간된 것이지요. 12월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은혜의 문을, 뭐 날마다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계속 묵상하는데 은혜의 문을 마구 열어주셨어요. 그럴 즈음에 쓴 글이 2020년 말씀 카드 한쪽 면에 실린 다시금 창조하소서 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제 마음 또 기도를 그 시에 담았지요. 그 시를 쓴 날이 2019년 12월 17일에 썼는데요. 그때 제가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품에 안겨, 이런 표현을 거기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뽑으신 2020년 말씀 카드 거기에 시가 다 써 있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낭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처음이 열릴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비틀리고 꺾이면서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돌보는 자연의 자연스러움이 망가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삶과 죽음을 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을 부둥켜 안고 설렘으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먼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다시금 창조하소서. 하늘을 여시어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과 인격에서 말씀 삼 공동체의 큰 강물로 흐르게 하소서. 복음의 말씀을 표적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오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오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신앙의 선조가 12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그 네 분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됐다,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게 복입니다. 말씀이 그분들 삶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바로 말씀 삼 운동이지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거룩한 운동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66권 성경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창세기 18장 17절을 뽑았습니다. 오늘 제 설교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씀 한 절, 뭐 여러분들이 뽑으신 것도 다 한 절인데요. 이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읽으며 관찰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송구영 신예배 전에 그 말씀을 뽑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관찰하며 묵상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복이 되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파악하시려고 천사 셋을 보내십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들러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늘 어떤 사람이든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내외에게 내년 이맘때쯤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었습니다. 어쨌든요. 그리고는 이제 천사들이 길을 나섭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 상황이 참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창세기 18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뽑은 카드의 말씀이 17절이지요. 근데 그 앞에 16절 한 절까지 같이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이렇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천사 셋이 이렇게 떠납니다. 조금 몇 걸음 걸어갔는지 아니면 떠나려고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상황이었는지 하여튼 그 정도 상황인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라. 상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아유 안녕히 가세요. 천사세 또 아유 대접 참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이 참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천사들이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줍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시려고 애초부터 생각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전송하는 그 짧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화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려 한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세 천사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뭐 이런 대화가 쭉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말하자면 양보라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뒤에 쭉 이어지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뽑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의 묵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먼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후손이 복을 받고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여호와의 도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게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곧 말씀 삶 운동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숨김없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귀한 말씀입니까? 창세기 18장 17절을 2020년 말씀 카드로 뽑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 담긴 이런 복이 올해 한 해 내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올해 1년 내내 이 구절의 문맥을 따라 더 깊이 묵상할 거예요. 창세기 지금 18절 앞뒤 문맥 거기에서 묵상했는데 그러면 이 구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신 게 창세기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지? 또 신구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지?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이게 어떤 뜻이지? 1년 내내 이 구절을 묵상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성경 전체 히브리어 이것까지 말씀하시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이 말씀 카드를 받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 카드를 뽑고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분들 중에 저처럼 창세기 18장 17절을 뽑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창세기 18장 17절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올해 특별히 저한테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말씀 카드 뽑으면서 그거 꼭 1년 동안 계속 기억하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연초, 연말 연초에 말씀 카드 뽑고 이렇게 보고서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말씀 카드 에이 그건 뭐 그냥 뭐 하고 이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에서 복을 받습니다. 50개 가까이 되는 2020년의 창세기 말씀 카드에서 어느 구절을 뽑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리면서 말씀 카드 뽑은 그거의 근거에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떤 구절을 뽑았든지 여러분들이 뽑으신 그 구절, 성경 창세기에서 그 구절이 있는 앞뒤를 한번 이렇게 문맥을 살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와서 다른 사람이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나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하기 편하려면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목사한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의도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계속 자라가도록 그쪽을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 말이면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절대 순종하게 그렇게 교회를 계속 목회하죠. 목사가 목회하기 편하죠. 담임 목사의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하고 동급이 되니까 안 좋은 거죠. 네, 잘못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담임 목사인 저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보다 1년에 성경 통독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두룩하게 많으시죠.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신학 공부했다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데 반드시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말씀으로 다가가는 게 방해도 될 수 있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목회자들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순수하게 적용하는데 위험한 상황에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름답게 작동하고 백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의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뽑은 그 묵상 구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앞뒤 문맥을 쭉 읽으면서 적어도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유 나 그 말씀 카드 뭐 그냥 안 뽑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교구 목회자에게 얘기해서 말씀 카드 하나 뽑으시고 또 그렇게 묵상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한 몇 번은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근데 너무 크게 복받은 거 제가 보고 드리면 여러분이 좀 저를 미워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이 올해 특별히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어요. 저는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 말씀은 꼭 암송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아마 제 평생에 안고 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또 그 정도 되는 말씀은 저는 그 말씀에 장 숫자 절 숫자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겠죠. 창세기 18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 아니 저보다 더 넉넉한 말씀의 은혜가 1년 내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